이 문제가 이제 사실은 이제 무인항 공기 문제가 지금 며칠 우리 한국, 우리 국민들을 좀 두렵게 만들었는데 사실 진짜 또 두려운 거 중에 하나는 북한이 4월 달에 이제 지금 4월 아닙니까? 4월 달에 여러 가지 그건 자기네들 일정도 있고 태양절도 있고 인민군 창건일도 있고 여러 가지 오바마 대통령 뭐 방안도 맞추고 해서 여러 가지 좀 도발을 하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들이 또 많거든요. 예. 미사일 발사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예, 미사일 발사 가능성도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핵실험은 하겠다 그랬으니까, 네. 예, 그것도 이제 가능성이 있고, 지금 오바마 대통령이 이제 4월 25일 뭐 이후에 다녀가시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틀림없이 오시면은 또, 북한 비핵화 문제가 합의가 될 거고요. 그렇죠. 그러면은 또 북한이 또 거기에 또 반발해서, 계속 나갈 겁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이 계속 지금 끊임없이 나오느냐 하면은 우리 정부가 북한을 제재할 수 있는 일을 하나도 안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여러 지금 가지 뭐, 우리 정부에서 대북 정책을 하고는 있잖아요. 아무것도 안 하지 않습니까? 뭐 했습니까? 어? 도발을 가만히 안 두겠다 말로만 하죠. 말로만 해가지고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빨리 국방부 장관 회담이나 장성급 회담, 예. 또는 그, 지난번에 상위급 회담 했지 않습니까? 고위급 예, 접촉을 한번 고위급 했었죠. 접촉을 판문점에 불러내가지고, 며칠 전에 그 사격한 것도 우리 영토에다가, 우리 영해에다가 쏜거 아닙니까? 100발이나 넘어왔죠. 예. 그렇습니다. 이걸 갖다가 사죄를 받고, 네. 재발 방지를 받아야 됩니다. 지금 천안함과 연평도 포격에 대해서도 아직도 지금 우리가 안 받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노동미사일 쏜 것도 지금 잘못된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너가 사과를 하지 않으면은 너한테 불이익을 준다는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걸 안 하니까 김정은은 끝없이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김정은이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내년에 통일대전을 하겠다. 남재준 원장이 작년에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김정은이 3년 내 무력적화 통일을 완성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다음에 서해오도 근처에 가서는 서해오도를 벌초해버리라. 이번에 백령도를 불태워버리라. 이렇게 하는 국민이 그걸 듣고도 정부가 아무것도 안 하는 겁니다. 뭐 합니까? 그러니까 북한이 아픈 부분을 네. 파고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가장 그리고 정확한 그 급소가 뭘까요?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 북한 지금 이 김정은이가 정체성이 없지 않습니까? 네. 포악하고, 예. 그다음 국민의 지지를 못 받고, 예. 이 부분에 대한 심리전을 우리가 강화해야죠. 옛날에 심리전 굉장했습니다. 서해오도에서. 해가지고 휴전선 근방에 있는 북한군이 정신전력이 완전히 다운됐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은 아무것도 안 하니까. 북한군은 정신전력이 점점 높아지고, 김정은은 핵을 믿고 지금 마음대로 한다는 겁니다. 지금 이런 상태로 두면 안 됩니다. 빨리 심리전을 해가지고, 예, 강화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심리전을 하려고 그러면은 국회에서 인권법이 빨리 통과돼야 됩니다. 그래서 돈을 북한인권법이 빨리 갖다가, 통과되고 그렇죠. 네. 그래가지고 대량 탈북을 유도를 시켜야죠. 그래서 저쪽으로 해안으로 유도를 하면은 중국도 북한을 막을 겁니다. 중국 쪽으로 대량 탈북을 생기면 중국도 지금 한국을 도와줄 주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아킬레스건을 우리가 찌르지 않는 이상은 우리는 계속 수세적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네. 예, 그래서 대북 정책을 획기적으로 바꿔야 된다. 잘 알겠습니다.